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려고 하고요. 1월 벌써 자 넷째 주입니다. 자 출퇴근길에 살살살살 한번 알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 많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4개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복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첫 번째 예, 시작하는 타로는 달의 타로, 변화의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마무리는 사랑의 타로, 인연의 타로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나 연인 사이에서 큰 변화의 예, 조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황제의 타로와 그리고 여왕제의 타로가 같이 이렇게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불꽃이 튀기는 뭔가 큰 이슈가 하나 터지는 시점이 이번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확대 해석하다면 대인관계까지도 볼 수 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연인관계에서 큰 변화가 기대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힘의 타로 있고요. 광대의 타로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줬기 때문에요. 이 비즈니스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너무 안 좋은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힘의 타로 그리고 광대의 타로 광대의 타로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긍정적인 상황이 보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긍정적인 기운을 띄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일이 좀 빨리 진척이 안 된다 그냥 그렇게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가 비즈니스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좀 긴장하셔야 되고요.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실망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타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저는 그냥 무난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게 부정적인 타로가 악마나 이런 게 나와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물론 자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줬지만 예, 사랑이라는 아주 큰 긍정적인 의미를 띠는 타로가 또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무난한 한 주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판의 타로 있으니까요. 여러분 뭔가 결정 내리시기에 프로젝트나 뭐 그런 것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시기에 뭐 좋은 그런 한 주고요. 그 다음에 조화와 절제와 균형 그리고 냉정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두루두루 다 잘 하실 필요는 없고요. 냉정함의 타로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시는 일만 그렇게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또 리드하기에 좋은 시기이지만 너무 많은 걸 하셔서는 안 돼요. 그냥 관심 있으시고 하시던 그 일에서만 좀 나서시고요. 다른 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냥 흘러가는 한 주 예, 그렇게 삼으시면 뭐 전혀 나쁠 거 없는 그런 한 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인, 대인관계에서 황제와 여왕제가 불꽃을 튀기는 시기 변화의 타로 달이 있죠. 뭔가 큰 이슈,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는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줬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다. 뜻대로 잘 안 풀릴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실 시기 그리고 무언가 리드하실 시기시지만 냉정함의 타로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 살피실 필요는 없고요. 하는 일 정도에서만 여러분의 생각대로 주장하시되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장의 키워드 타로를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의 말씀을 추가로 드릴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볼까요? 태양의 타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힘의 타로 있고 광대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시기에 좋은 시기세요. 태양이니까 제가 아까 무난하다고 말씀드렸죠. 점수로 드리자면 한 80, 한 8점 드리겠습니다.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 요것만 좀 조심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이렇게 태양의 기운 예, 행운과 예, 금전적인 이익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가 되실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타로가 요거 하나 딱 나와주는데 이 마저도 태양의 타로로 많이 상쇄를 시켜주네요. 연인관계에 큰 이슈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난하게 예 잘 지내시면 뭐 연휴도 있고 예 크게 뭐 무리 없이 잘 지나가는 그런 행운이 가득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자, 벅타.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선택지는요. 차라리 자, 마음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포기가 빠릅니다. 어차피 빠른 포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의지대로 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완성의 타로가 마무리예요. 그게 뭐냐면요. 시작은 무너지는 탑과 악마로 합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타로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맨 마지막은 완성의 타로, 행운과 금전적인 이익 그리고 기회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의 노력 여하를 떠나서 다 마무리가 되고 그 일은 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딱 그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요. 교황의 타로가 있고요. 냉정함의 타로 그리고 변화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기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힘의 타로가 있어요. 막 노력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은 알고 있지만요. 예, 방패로 상징되는 여왕제의 타로 그리고 광대의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산에 어차피 이렇게 완성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노력의 유무를 떠나서 자 그냥 순리대로 이렇게 풀어질 일이에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조금 아쉽다고 해서 막 조바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돌고 돌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행운의 기운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어느 때보다도 포기가 빠른 한 주 이거 아니다 그러면요 과감하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시고요. 다른 일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일이 안 풀려도 그냥 안 풀릴 때 있는 겁니다. 그럼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인관계 대인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오해를 막 많이 살 거예요. 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자고 던진 말인데 예, 그 얘기 있죠. 예능을 다큐를 받는다고 예,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뭐 그러니까 그냥 조금 조용히 예, 말조심 하시고요.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서 자 그렇게 한 주 무난히 넘기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괜한 오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일이 조금 잘 안 풀리고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거다. 그냥 그렇게 넘기셔야지 아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무너지는 뭐 이번 주에 이 명절 연휴도 있고요. 그냥 한 주 그냥 푹 쉬어가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월요일부터 월차 내실 수 있으면 월차 내시고요. 네, 뭐 쉴 수 있으면 과감히 그냥 쉬세요. 뭐 월화수목 뭐 며칠 쉰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외부 활동하시면서 이런저런 문제거리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이번 한 주는 월요일부터 마지막 1월까지 쉬어가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어차피 지금 준비하시는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완성의 타로 여러분이 조바심 내고 뭐 밤을 새우든 말든 그 일은요 순리대로 살살 풀어져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는 그냥 푹 쉬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마지막 한 장 키워드 타로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태양입니다. 역시 태양이네요. 그냥 쉬시면 되세요. 좋은 기운 이렇게 태양과 완성
여러분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시던 그 일, 뭐 연인 관계, 대인 관계 다 순리대로 좋은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바심 낸다고 해서 뭐 더 좋게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번 한 주 푹 쉬셔도 상관없습니다. 무너지는 탑과 악마,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산에 자, 자칫하면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잘 풀어질 일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한번 푹 쉬어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태양이 마지막 키워드 타로니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자, 폭타.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냉정함의 타로로 시작하고요. 황제의 타로, 그리고 교황의 타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악마와 무너지는 탑이 끼어져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사건 사고가 많은 한 주가 이번 한 주일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자, 이거 좀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다고 해서요, 뭔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악마와 무너지는 탑의 이 조합이라면요, 가만히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요, 무언가 막 손에서 놓치고요. 자, 그거는 그야말로 갑자기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준비를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다만 태양과 완성,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힘의 타로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뭐가 됐든지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자,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분이 대비가 안 되는 일이시지만요, 예, 마법사로 상징되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금방 찾아내서 좋은 쪽으로 다 바꿔놓을 수 있으세요. 자, 해결책은 빨리 찾고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으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만약에 뭐 연애관계에서 연락을 하신다던가 그런 거는 뭐 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이 와도 섣불리 반응하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십시오. 자, 그 연락이 기다리던 사람에게 온 좋은 소식이겠지만 악마와 무너지는 탑 의외로 문제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만은 좀 예민하게 긴장을 빡 하시고 네,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자기가 하는 일 무조건 하셔라, 진행하셔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도 예, 연락은 먼저 하지 마세요. 연인관계 뭐 짝남이나 썸남이라든지 뭐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면 연락은 먼저 하지 마십시오. 일단 한번 기다리시면 예, 오히려 그 대인관계나 연인에서는 밋밋한 것보다는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그런 순간에 스파크가 팍 튑니다. 여기도 악마 무너지는 탑이죠. 아마 기다리던 소식이 있다면 이때 아마 올 수도 있어요. 너무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먼저 예, 쉽게 반응을 하지 마세요. 연락 오면은 일단은 지켜보시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완성과 태양이 있으니까요, 예, 힘의 타로, 예,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마법사의 타로, 그리고 방패의 타로, 유지하라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사건 사고는 많겠지만요, 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냉정함의 타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살살 지내신다면 뭐 그렇게 나쁜 한 주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요, 점수로 치자면 저는 조금 짜게 드려서 70점 드리고 싶어요. 여기 두 장의 타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일을 사람이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떵 하고 맞으면은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 이렇게 태양과 완성의 타로가 있어도 점수를 좀 짜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0점, 70점 드리겠습니다. 자, 냉정함의 타로 있어요. 진짜 조심조심. 자, 그렇게 한 주 지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요 조금 더 조언의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와, 죽음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예, 70점. 네, 70점이 네, 맞는 것 같아요. 교황의 타로, 마음을 좀 넓게 쓰십시오. 어차피 예, 조금 안 좋을 때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유효하게 받아들이시고요. 태양과 완성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이 타로 있으니까요. 지금 하시는 거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뚫고 나가야 되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자, 이거는 아마 외부에서 오는 연락 좀 조심하시고요. 웬만하면 사람들 좀 적게 만나시는 거 좋고요. 연휴 기간에도 아마 뭐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럼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런저런 사람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가지시면서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연휴 되셨으면 좋겠고요. 냉정하게 이번 한 주 너무 외부의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잘 지나가는 한 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예, 조심하는 한 주, 사람 많이 만나지 않는 한 주, 예, 그거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합니다. 자,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주간 운세 살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선택지는요, 제가 먼저 한 장의 타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야, 이건 키워드 타로를 먼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방패로 상징되는 여왕제의 타로죠. 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명절에요,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집에 가지 마시고요, 혼자 계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절대 혼자 계셔야 돼요. 자, 심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여러분들을 심판 노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무너지는 탑 있고 악마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 이 노인은 좋은 자를 상징해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하는 얘기, 그리고 새로운 소식일 수 있지만 결코 예,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는 아닐 거고요. 자, 완성의 타로 있어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글쎄요, 그 크게 도움이 되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방패로 상징되는 머물러라, 정체, 그런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여러분은 냉정하셔야 되고요. 예,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의 타로, 그리고 태양의 타로.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광대의 타로까지 나와줬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그리고 하는 뭐 여러가지 생각들이라든지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광대가 하는 행동 좀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태양이고요, 절대 나쁘지 않고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상징하듯이 꾸준하게 그냥 할 일이지, 이렇게 무너지는 탑, 그리고 악마,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 이런 분들의 어떤 얘기에 휩쓸릴 그런 행동이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한 주 그냥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특히나 이 그 명절 연휴에 절대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집에 계시고 혼자 계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시는 연락 뭐 바라지도 마시고 연락 어디 하지도 마시고요. 어디 사람들 만나거나 부딪힌다거나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 자,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조언자가 들었지만 그 조언자는 악마와 무너지는 탑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완성 자기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가족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노인으로 상징되는 지위도 높고 나이도 여러분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붙어봤자 상대가 안 됩니다. 어차피 그냥 여러분의 성격을 이렇게 죽이셔야 된다면은 예, 부딪히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갈 길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내가 잘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할 거지. 지금 뭐 내 말이 맞고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통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꾸준히 조용히 묵묵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지 누구한테 뭐 설명한다거나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뭐 가족관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좋은 얘기 한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부딪히지 마시고요. 자, 이 한 장의 타로 여기 이렇게 정체 방패로 상징되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자 명절 연휴 뭐 대인관계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무조건 방콕입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분 요 네 번째 선택지야말로 제가 특별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태양이에요. 그냥 여러분 하는 일은 그냥 여러분이 조용히 할 일이지 예, 누구한테 이해를 바란다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번 한 주 조용히 넘기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자, 이 심판의 타로가 딱 그런 의미를 상징합니다. 처음부터 나와줬죠. 여러분을 재단하고 심판하고 자기 뜻대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 펼쳐나가시면 좋은 한 주니까요. 예,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던 거 꾸준히 하시면서 자중하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 많이 만나지 않는 그런 조용한 한 주 그리고 명절 연휴에도 웬만하면 혼자 계시고 어디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조용한 연휴 휴식 취하시는 연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합니다. 자 폭탄